자, 그리고 3번에 보시면 건설 사업 관리가입니다.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라고 하고 보통 CM으로 약자로 쓰죠. C와 M의 약자만. 정의가입니다. 이것도 정의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 용어 정의는 옛날에 출제가 되긴 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니까 알아두셔야 됩니다. 설계에서부터 각종 공사 정보의 활용성 및 시공성을 고려해서 원가 절감 및 공기 단축. 이게 원가 절감과 공기 단축을 기할 수 있는 설계와 시공의 통합 시스템. 이거를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 건설 사업 관리라고 한다. 결국에는 원가 절감과 공기 단축입니다. 우리 가치공학에서는 공사비 절감과 기능을 오히려 더 확대시키는 거죠. 그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건설 사업 관리는 원가 절감과 공기 단축. 그리고 각 부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통합된 관리 기술. 이거를 건축 주에게 주인에게 서비스하는 것. 이렇게도 나옵니다. 이렇게도 나오고 이렇게도 나오고 둘다 암기하고 계시는 게 좋겠죠. CM의 용어였었습니다. 자, 유형은요. CM의 유형이 이제 최근에 건축 기사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CM의 비용과 관련된 계약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CM for fee 그리고 CM for risk. 한마디로 수수료냐,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 비용 아니면 리스크. 관리자가 발주자에게 대행인으로서 관리 업무만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약정된 보수를 받는 게 CM for fee. 그렇다면 리스크는 직접 계약에 참여해서 관리자가 직접 참여해서 이득을 추구합니다. 시공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죠. 왜냐면 리스크니까. 관리자가 책임을 지는 게 리스크. 관리자가 책임을 안 지고 그냥 돈만 받는 거, 보수만 받는 거, fee. 요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대행인이냐, 직접 계약을 하느냐. 이 차이인 거죠. 요게 각각의 정의를 비교하라. 요런 내용이 건축기사에 출제가 됐었고요. 자, CM에 계약 유형이 있습니다. 유형. 요거는 이제 굉장히 지엽적인 내용인데요. 요렇게 나오는 거죠. 설계 단계부터 하느냐, 기획 단계부터 하느냐, 발주자 자체를 하느냐, 아니면 계약을 참여를 하느냐에 따라서 요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요게 산업기사에 나왔다고요. 이것도 보시면 건축기사 2007년도에 나온 내용이 무려 15년 뒤에 건축산업기사에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걸 공부를 마치고 싶으시면 이걸 공부를 해야 된다는 소리죠. 선별적으로는 공부를 하지만 도대체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되느냐? 그건 진짜 아무도 모르는 거죠. 여태까지 지금 나온 걸로 봐서는 산업기사에서, 건축기사에서 한 2001년 이후에 출제된 게다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참고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특성은 장점, 단점이 있는데, 장점, 단점은 완전히 옛날 문제라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주요 업무 갑니다. 주요 업무. 아까 V 가치공학을 할때 언제 하느냐? 공사 초기, 디자인 설계 단계에서 가치공학을 한다고 그랬죠? 요거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가치공학에서도 나오지만 여기서도 나오는 거죠. 주요 업무, 그리고 프리디자인, 디자인, 그리고 프리컨스트럭션 하고 다음 페이지에도 계속되죠. 이렇게 컨스트럭션 그리고 포스트 컨스트럭션까지. 요거는 정말 옛날 문제. 2002년 보시면 2002년, 2000년, 2000년, 2003년. 즉 2003년 이전 것만 나오고 그 이후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는 거죠. 저 같으면 공부하지 않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혹시 모르니까 건축 산업 기사 하시는 분들은 보셔야 되는 거죠. 자, 4번 LCC로 갑니다. LCC 같은 경우에 정의를 보시면 요거는 이제 우리 필기에서도 했었죠? 초기, 건축물의 초기 기획 단계에서부터 계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철거, 이런 단어가 꼭 나와야 된다고 했고, 총체적인 과정에서 사용되는 전체 생애 주기 비용이 되는 거죠. 요거는 건축기사, 건축산업기사 할거 없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몽땅 다 아셔야 되는 거죠, LCC는. 무지하게 중요한 거죠. 무조건 나온다고 봐야죠. 자, 5번 전사 나갑니다. 이제 컴퓨터를 사용하는 거죠. CIC. CIC와 CALS는 건축 필기에서도 했었던 내용이죠. CIC. 컴퓨터를 통한 건설 통합 시스템, 그리고 컴퓨터 정보통신 등등을 사용하는데 건설업체의 업무를 각사의 특성에 맞게 최적화한다 하는 게 바로 CIC. 옛날에 나오긴 했지만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알아두시기 바라고. CALS 갑니다. CALS 같은 경우도 역시 비슷하긴 한데, 이게 전투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초고속 정보통신망이죠. 방금 전에 했던 CIC는 주로 컴퓨터라든지 뭐 건설 통합이고, 여기는 초고속 정보통신망. 이게 보통 이제 LTE나 무슨 이런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죠. 정보를 실시간으로 교환하고 공유한다라는 게 핵심인 게 바로 칼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것 같고.
역시 옛날 문제긴 합니다. 그리고 PMIS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이것도 약간 옛날 문제긴 한데 각종 정보를 체계적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전산 시스템. 그래서 이 CIC나 아니면 칼스나 PMIS는 IS는 주로 전산, 컴퓨터에 관련된 거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